자동차 광으로 만들어 주신 몇 안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중 한 분이 지금 제 옆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통교수 한장현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현대 예, 새 SUV, 소형 SUV 벤유 리뷰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은 컴팩트 카에 탄 느낌. 예. 이게 SUV라고 하는 건 이제 외관에서 느꼈던 거고. 예. 실제로 보면은 진짜 컴팩트한 차, B 세그먼트 SUV 또는 B 세그먼트 아래급 SUV 정도의 예. 그런 그 차의 그 패키징인데 예. 의외로 패키징에서는 공색감이 없어요. 앞좌석이고 뒷좌석이고. 네네. 그렇게 하고 뭐 가장 첫눈에 보이는 거는 일단 야 정말 싸게 만들었다 싶을 정도로 예. 인도차나 또는 한 몇 년 전에 중국차에서 보던 예. 그런 재질들을 썼는데 그 재질들이 거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되게 편하다 막 긁어도 되겠다 내지는 뭘 흘려도 별 문제 없겠다 딱딱한 나 플라스틱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보느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차가 나머지 느낌이 좋으면 이것마저도 용서가 되는 거고 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좀 용서가 안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가까워요. 이제 첫 느낌이 어떻게 네. 좋으신가요? 지금 그동안 이제 뭐 아반떼나 K3에 주로 썼던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1.6 예. 예. 뭐 그 정도 지금 출력이 116마력인가? 113마력 예. 113마력 예. 그 정도 출력이 이 차한테는 어떤 면에서 딱 맞고 예. 넘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예. 그렇게 딱 맞춰진 세팅 같고 예. 또 거기다가 지금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차피 이 차가 갖고 있는 요 세그먼트에서는 뭐 평균적인 소음 수준이 있지만 예. 조용한 걸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좀 안 되겠지만 이 차를 타면은 달리면서 소음이나 진동 가지고 지금 현재 차의 속도가 얼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본 이제 여행 가가지고 렌터카를 하게 되면 이런 소형급 차들을 이제 많이 렌트를 하게 되는데 그 차랑 비교하면 그런 차들이랑 비교하면 이건 엄청 조용한 것 같아요. 그 차랑 비교한다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대부분 소비자들이 소음이나 진동에 예. 굉장히 그 엄격한 그렇죠. 수준이어서 예. 외국의 소비자들은 아 이급의 차라면 이 정도 하고 용서해 주는 범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좀 기준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높은데 예. 지금 바로 민부장 얘기대로 외국에 나가서 이 베이스 모델을 타다 보면 이 차가 굉장히 그 베이스라는 차 급에 비해서는 되게 좋은 예, 훨씬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 더 부드럽고 MVH도 예, 잘 돼 있다고 예. 볼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사실은 유리는 굉장히 뭐 얇은 유리 네 얇아요. 예, 그런 유리 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이치는 풍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100km까지는 크게 네. 뭐 거슬릴 것도 없고 아까는 노면이 좀 굉장히 거친 노면이어가지고 아무래도 네. 좀 소리가 올라오긴 했는데 그 자체는 일종의 네.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정보거든요. 그렇죠. 길이 노면, 안 좋다. 네. 노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예. 이렇게 좀 읽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예. 반응 자체는 어차피 이 정도 급의 차에서 갖고 있는 그런 반응이어서 예. 아마 우리가 흔히 뭐 많이 얘기하는 정지에서부터 시속 1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10초 넘어갈 것인데 그렇죠. 예. 뭐 10초가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이 아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르다 내지는 갑갑하면 어떻든 안 느끼는 네네. 빠르다까지는 못 느끼겠지만 예. 그런 느낌이 들고 일부러 지금 브레이킹 안 하고 램프로 들어가는 예. 거예요. 지금 예. 한 90km로. 네네. 그런데 보면은 한 2000년대 초반에 준중형차 정도의 안정감? 예. 약간 아직도 뭐 스티어링 감각은 우리 현대차를 비롯한 국산차의 그. 숙명이죠, 좀. 가슴 아픈 약점인데. 예. 그 국산차 기준을 본다면은 예. 바로 한 세대 전 그 준중형 세단의 그 핸들링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오히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또 한 등급을 더 주고 싶은 정도로 저는 사실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저는 또 워낙 이제 그 MDPS, 현대 EPS에 좀 벌써 10년 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체화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현대에서도 MDPS 하도 욕먹다 보니까 예.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쓴 것 같은 예. 느낌이 들어요. 그 이전 거랑 이제 타본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예. 지금 그 IVT 같은 경우도 반응이 그냥 뭐 예. 이걸 IVT라고 사전에 알지 못한 사람 같으면 그냥 요즘에 나온 다단화된 일반 오토미션 그냥 예, 좀 부드러운 컨버터 엔진 예. 트랜스미션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예. 이렇게 아주 반응도 되게 자연스럽고 아까 제가 급가속했을 때는 진짜 그 변속을 구현한다? 예를 들어서 좀 그 스로틀을 끊으면서 RPM이 뚝 떨어지는 기어가 바뀌는 그런 것까지 집어넣었으니까요. 그 부분이 좀 사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패키징을 이제 아마도 현대에서는 예. 혼라이프 SUV 베뉴. 이것은 이제 뭐 혼라이프라고 했지만 내가 볼 때 혼라이프라고 해서 내세웠던 그 마케팅 포인트는 예. 시장 내수용 시장용인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은 예. 특히나 유럽에서 이 네. 동급에 예를 들어서 아 우리 Q2나 아니면은 T-Roc 같은 T-Roc. 경우 예. 이 정도의 급에서 같이 놓고 본다면 뭐 당연히 얘가 좀 싸겠지만 예.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생각이 좀 아이 하나나 둘 가지고 있는 스몰 패밀리의 그렇죠. 그 가정용. 이제 수동 모델이고요. 미세그먼트에 해서 거기에 예. 이제 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매뉴얼로 많이 예. 하니까 조금 아마 이 CO2 배출량에서 조금 불리한 면은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소위 업무용 차로 유럽에서 팔리는 시장은 좀 적을 수 있으나 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핵가족용의 그 베이스트 카로는 이 컴팩트한 체체 자체가 운영에도 되게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차하는 공간이라든가 그렇죠. 또 예. 이렇게 특히나 유럽 같은 데 이제 구도시 물건들이 많아서 예. 상당히 좁으니까 예. 그런 제약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자차 사이즈여서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차가 될 것 같다. 오히려 유럽 시장에서의 그런 또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상품성이 예.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참 밋밋한 시승이 될 것 같은 게 그냥 되게 편해요. 일단 운전하는 게 편하고 편안한 승차감과 안정적인 스티어링으로부터 운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부터 익숙하신 분들까지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스토닉이 기아 스토닉이 참 괜찮은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괜찮게 느낀 건지 안 팔렸는데 그런데 반해서 얘도 내가 칭찬하니까 또 안 팔릴려나? 그건 모르겠지만 예. 그냥 아주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젊은 층이 타는 차 예. 주로 20대, 30대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예. 요즘 유행하는 어떤 라이프 홀로 라이프, 솔로 라이프 솔로 라이프 뭐 이런 혼족의 삶을 여기다 포함을 시켰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든 생각이지만 이거를 혼 라이프라는 것 자체가 혼 라이프가 마치 그 젊은 친구들이 자유라든가 예. 자기만의 어떤 세계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것만 놓고 보지만 사실 내 나이만 되면 혼 라이프가 되게 서럽고 울적하고 뭐 이런 건데 어떻든 내가 볼 때는 20대, 30대가 아니고 예. 나같이 이제 자식들 다 크고 기껏해야 이제 몇십 년 된 아내와 함께 지낸다거나 예. 요즘 그마저도 없어서 이혼해서 혼자 산다거나 하는 그런 늙은 혼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괜찮은 하나의 초이스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아까 운전을 하면서 일단 이질감이 없어서 좋았고 네. 네. 그리고 운전이 정말 편안했고 그리고 지금 코스가 뭐 허락하진 않았지만 웬만큼 좀 잡아 돌려도 어느 정도 그 펀드 좀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꽤 인상적이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차가 이제 스타닉 같은 경우에는 뭐 눈 감으면 안 되겠지만 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고 있는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스터닉은 아 내가 지금 소형 해치백을 타고 있어 하는 느낌이 더 강했다면 네. 얘는 에이필로도 고추수고 하다 보니까 네. 아 이거는 내가 지금 SUV를 타고 있어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SUV 같은 차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 있는 거동을 보여준다는 거 네. 물론 짧은 힐베이스에서 오는 피칭 같은 거는 있지만 그거는 예. 당연히 이 차가 그렇죠, 이 차가 그렇습니다. 일단 저도 이 시팅 포지션이 일단 높으니까는 아. 안정감이 있고 더 잘 보이니까 아. 그래서 편해요. 아마 현대에서 홈라이프라는 마케팅을 했던 건 잘한 게 그 네. 덕분에 이 사구려 특한 이 내장재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 남한테 보여줄 거 아니고 남한테 네. 배려할 것도 아니니까 나 혼자 쓰기 편하고 그냥 만족하면 되니까 그냥 쓱쓱 닦아버리면 되고 예. 뭐가 흠이 생겨도 덜 가슴 아프고 예.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아 좀 몇 가지 뭐 아쉽다기보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TX나 이런 걸로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상호를 놓을 수 있는 예. 조그만 트레이라든가 또는 예. 오픈형 트레이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 위에 그런데 보면은 그냥 조금 그 뭐랄까 고무 재질에 헤드라도 하나 난슬립을 예. 뭐 스프레잉 하든 아니면 예.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싶은데 지금 미끈미끈하네요. 뭐, 뭐 예. 커플도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 커플도나 이런 형상들을 보면 야 정말 되게 싸게 만들었구나라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그 되게 싸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품위가 없다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그 그냥 청바지 같이 예. 되게 편타. 라는 느낌으로 와닿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혼라이프라는 거 그리고 해서 너만 만족하면 되지 너만 용서해주면 괜찮은 거야 라는 네.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고 뭐 일단 괜찮은 선택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조그만 그 컴팩트 SUV를 탄다라고 했을 때는 교수님이 지금 스포츠 모드를 지금 네. 주행하시는 거죠? RPM이 꽤 높네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딱 놓으니까. 이게 거의 그냥, 이게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는 딱 그 매칭시켜놓은 RPM인 것, 기어업인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그쵸? 지금 이 반응을, 악셀 반응을 예. 곧바로 전달할 수 있는 트랜스미션이 네. 그렇게 좀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예. 평균적인 그 엔진 회전수가 네. 높이 세트 옛날 그 스포츠카, 스포츠 쿠페의 그 5단 그 100km 크루징 RPM 하고 그렇죠. 비슷한 거죠. 네. 3000RPM 금방. 그러니까 분명히 이러면 기름 많이 먹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냥 노멀 모드 놨을 때는 100km에서 2000RPM 네, 정도였거든요.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에코 모드로 놓으면 네. 벌써 뚝 떨어지기도 하지만 엔진 브레이크 같은 효과는 거의 못 봐요. 아, 예, 예. 내리막지에 같이 내리막지에서. 예. 지금 바로 RPM을 또 튀어주네요. 예. 바로 그냥 그 기어비 세팅 자체를 예. 바꿔버리는 모양이에요. CVT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태까지 보면 뭐 스포츠 모드라든가 이런 게 있어도 예. 그동안에 그 국산차들은 뭐 기분만 달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얘는 지금 발끝에서 또는 그 소음이나 이런 것들로 느껴지는 예. 게 아 확실하게 지금 내가 이코노미 모드로 간다, 예. 또는 노멀 모드로 간다, 또는 스포츠 모드로 간다가 구분될 정도로는 느껴져요. 뭐 그 차이가 뭐 BMW같이 합격하게 달라지거나 예. 이건 아니지만 기어비가 일단 자유자재로 조절이 되니까 아마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런 걸로 있겠죠. 이제 예. 세팅을 한 것 같고 예. 차에다 너무 많은 걸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라면 예. 소음이 어떻다, 잡소리가 난다 이럴 예. 수도 있어요. 예. 실제적으로 보면 에이필라도 여기에는 지금 플러킹 같은 처리를 전혀 안 해놓고 그냥 플라스틱이죠. 네. 그다음에 루프라이너에도 플러킹 처리했는데 마치 재생 그 화장실 휴지 같이 퍼스 같지 않고 미용 휴지 같진 않잖아요. 네. 그 보드러운 느낌은 없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이런 데 대한 소소한 가공비라든가 예. 전반적으로 금형들이 아낀 티가 나요. 예. 나는데 그게 싸구려 같아서 불만스럽다가 아니고 예. 그냥 그래 뭐 혼라이프를 즐기는 차인데 예.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의 차의 가격대라면 너무 그 차의 격에 안 맞기 위해서 값만 높아진 경우가 있어요. 국내 경차들 막 1500만 원 넘어가는 경차들 보면 그렇죠. 경차답지 않게 너무 고급스럽게 한거 아니야 이런 예. 느낌이 드는 데 반해서 이 차는
리차급에서 고급스럽게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어떤 면에서 그거는 DIY로 우리가 해결하라는 네. 여지를 남겨주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위차가 가장 높은 트림이 아까 보니까 2,110만원? 네. 그리고 거기서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선루프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트림이. 사실은 좀 속상한 거는 국산 차값들이 이런 네. 안전장비나 이런 게 기본화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많이 네. 올라가긴 했는데 이 정도의 패키징에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경차보다 이제 고속도로 털비 내는 게 좀 아깝다거나 그런 거 외에는 자 교수님 오늘 시승 차 느낌 어떠셨나요? 차 느낌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항상 전제는 이 차의 급에 맞춰서라면 네. 이 차 정도면은 국내에서 말고 이제 세계 시장에서 특히 이 세그먼트가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봤을 때도 네. 뭐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그 i20라는 모델이 유럽 시장에 선전한 것처럼 네, 예. 어쩌면 요 그 컴팩트 SUV 요 세그먼트에서는 네. 아마 베뉴도 히트작 반위로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유럽에서요. 네. 제가 잠깐 타본 이 차의 소감 네. 저는 일단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네. 위화감이 없고 뭐 브레이크도 적당하고 스티어링도 저 기준으로는 적당하고 차 그 일단 드라이브 트레인이 너무 부드러웠고 예 그리고 그 CVT, IVT의 그 작동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듀얼 클러치의 그 변속감까지 페이크지만 그 구현해낸 거 뭐 여러모로 해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하나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코디도 잘했고 싼 재료 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저도 그냥 저야 지금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마음대로 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솔로 라이프를 하고 있었다 하면은 이 차 저도 샀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 그냥 이건 그냥 우리끼리 여담이니까 예. 질문인데 이 베뉴가 데뷔하면서 예. 제일 골치 아플 사람이 어느 차종 마케팅 담당자일까? 저는 일단 한지붕의 그 기아 하고요. 기아, 스토닉. 예, 스토닉 담당하고 그리고 티볼리도 쌍용도 조금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워낙에 뭐 편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예. 거기서 이제 디자인에서 끌린 뭐 이런 걸로 그렇죠,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죠. 디자인하고 네. 상품성 패키징이겠죠. 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오히려 예. 그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한 집안이니까 네. 또 애초에 스토닉은 컴팩트 타이의 세그먼트를 감당하는 입장이었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베뉴 같은 경우에는 그냥 SUV라는 특화된 예. 것의 막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약간 기아의 스토닉 담당자가 의외로 차가 많이 안 팔렸었으니까 네네. 그쪽은 골치 안 아플 텐데 예. 그 소년 가장 같은 입장이잖아요. 티볼리는 쌍용에 그렇죠. 있어서 예. 이제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예. 보통 보면 이제 컴팩트카는 두 가지의 한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이즈의 한계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열악하면 전제로 하되 경제성이 있고 운전하기에 이제 공간적인 편안함 이런 거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네. 이 베뉴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카의 장점은 굉장히 잘 살리면서 네. 또 그런 컴팩트가 갖고 있는 한계를 거의 느끼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이제 잘 만들어진 차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승하면서 제일 머리가 복잡했던 것이 워낙에 그렇게 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힘들어했던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소비자의 입장이다라는 명분으로 예. 굉장히 좀 이렇게 비판 좀 너무 크리티컬하게 네. 표현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칭찬하고 싶은 차 중에 한대 극찬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나중에 이 줄을 하나 달아줘요. 절대 한장현이는 네. 현대로부터 주역을 받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래봐야 뭐 리플은 또 그렇게 달릴 거예요. 뭐 네. 기획이 뭐 무슨 뭐 할 수도 있는데 난 일단 네. 기자 아니니까. 네. 아무튼 오늘 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